11월 선거를 앞두고 주민 발의한 32와 38의 찬반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가 급여에서 제공하는 자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조나 기업이 입 후보자나 입 후보자가 관리하는 위원회 또는 직접 간접적으로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발의한 32의 내용입니다. 대기업이나 노조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정치 후원금을 받는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지해준 단체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의안의 지지자들은 특정 단체와 정치인 사이에 금전적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치 개혁안임을 강조하며 발의안 32의 통과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32의 숨은 의도는 노조의 활동을 차단시켜 부동산 개발업자나 보험사,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의 정치적 영향을 키운다는 데 있다는 것이 반대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발의안 32는 판매세와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을 내세운 발의안 30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지사와 이민자 권익옹호단체, 노조, 그리고 민주당 성향 인사들은 발의안 30 찬성과 발의안 32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화당 성향 정치인들은 발의안 30 반대, 32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금 인상안인 발의안 38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연소득 7천 달러 이상의 주민들부터 차등적으로 소득세를 인상해 교육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교육기금만을 놓고 보면 발의안 30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빈곤층에게까지 세금 인상의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발의안 30과 38 모두 소득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발의안 모두가 통과될 경우엔 더 많은 표를 얻은 발의안 한 개만 채택이 됩니다. 만약 발의안 38이 더 많은 표를 얻게 될 경우 판매세 인상은 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대규모의 예산 삭감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